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당구를 치는 동호인이라면 누구나 정말 화려한 예술구를 치고 싶지만 당점, 두께, 수구의 형태 등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시도가 꺼려졌는데요. 김빠따가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내서 방법은 알고 예술구를 치자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물론 방법을 안다고 다 되진 않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세이기너 선수의 배치와는 다릅니다. 치다가 포기했습니다. 수구가 일접구를 맞고 점프를 하게 되어 각도가 형성이 됩니다. 점프를 안 하면 확률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팩트 시에 쭉 하는 느낌으로 큐가 들어가야 합니다. 샷의 느낌을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 셋 테이블 또는 슬립이 있는 테이블에서 득점이 유리합니다. 상단으로 곡구를 일으켜 입사각을 바꿔놓고 많은 회전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순간 땅 하고 그립을 확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밀려고 하지 마시고 곡구를 일으키려고 해보세요.
회전량과 하단의 조합을 잘 하셔야 합니다. 회전량이 적고 하단이 많게 되면 각도 형성이 불편하고 회전량만 많게 되면 끌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업샷을 구사하실 수 있으면 보다 편하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를 길게 가져가세요. 이적구의 움직임이 세이기너 선수와의 영상과 비슷합니다. 두께를 조금 더 써서 이적구가 왔다 갔다 하며 오른편 아래 코너에서 만나게 됩니다. 수구가 살짝 내려와 있는 형태입니다. 얇은 두께로 살짝 끄는 형태로 쳐야 합니다. 키스는 얇은 두께로 치기 때문에 빨간 공이 코너로 향하게 됩니다. 끌림이 발생돼야 하는 배치인 것 같으나 역회전으로 각도를 먼저 형성한 후에 끌림이 조금만 발생돼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공을 관통하는 느낌으로 쳐야 유리합니다. 오늘의 공, 눈은 즐거우셨나요? CG가 의심되는 스미세이기너 형님의 영상은 이번 편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예술구가 넘쳐납니다. 김빠따가 금방 따라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술구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